오랜만에 프레이모를 이용해서 펜던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LED 레진인데 오늘은 한번 LED 레진도 같이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 만들어 볼 색은 구독자 2,000명 이벤트 때 하트 쉐이커 만들 건데 밤하늘 테마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 삼아서 밤하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밤하늘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간 노을지는 그런 밤하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과 핑크색 그리고 약간 주황빛, 붉은빛이 도는 노을빛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을 처음에는 연하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색을 조금씩 늘려주는 게 원하는 색을 만들 때는 작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색을 많이 넣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색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반짝이 조색제를 아주 소량만 넣어줄게요. 그냥 아 반짝이가 살짝 들어갔다? 그런 느낌으로 정말 조금이죠? 딱 요 정도만 이제 펜던트에 색을 넣어볼게요. 아 이거는 작업용 판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오늘 처음 쓰는 거라 저도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판이 다 새버리네요. 제가 뭘 잘못 사용한 걸까요? 이거 제가 잘못 사용한 걸 거예요. 작업 테이프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계선을 잘 뭉개주고 기포를 제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저번에 구름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비누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구름 만들었었죠? 요즘 왠지 별, 밤하늘, 달, 은하수 이런 아이템을 꽂혀있거든요 제가? 너무 예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밝기도 조절해서 더 어둡거나 노을 지는 하늘이라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하늘 표현하는 거 많이 해본 다음엔 바다도 완전 정복해보고 싶어요. 물고양이 눈이 표현이라던가 모래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자꾸 해봐야 실력이 느니까 이제 큐어링 해볼게요. LED 레진이니까 큐어링을 빠르게.
마사지 해주고 UV 램프에 한 번 더 큐어링 해줄게요. 날개도 똑같이 꾸며줄게요. 날개도 큐어링 해줄게요. 색이 잘 나왔는지 테이프를 떼서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다가 색을 이제 겹쳐서 진하게 내줄게요. 스티커로 그 별 장식을 좀 해줄게요. 색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뒷면으로 돌려서 똑같은 작업을 해줄게요. 색하고 구름 넣고 큐어링하는 작업을 큐어링할게요. 똑같이 작업을 해줄 건데 먼저 스티커를 붙이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엔 큐어링하고 한 번 더 빨라야 할 것 같아요. 큐어링할게요. 날개는 뒷면으로 돌려서 색을 넣어서 좀 볼륨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게요.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운데 화면에 다 그런 것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큐어링 할게요. 이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3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고양이 요술봉 펜던트는 앞면이 끝났고요. 이제 뒷면을 작업해 볼게요. 뒷면도 똑같이 할 건데 색을 발라주고 별자리 스티커를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제가 정갈자리니까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날개 장식을 만들어줄게요. 먼저 구슬인데 T핀에 껴서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날개 장식이 완성됐습니다. 이따가 다 완성되면 달아볼게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앞면처럼 좀 볼륨을 만들어 볼게요. 볼륨감이 이 정도 앞뒤로 해서 일단 1차 완성이 됐고요. 리본을 달아줄 건데 광택제로 앞뒷면을 코팅해 줄게요. 코팅이 다 됐으면 큐어링 할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색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색을 배경으로 깔게요. 이런 식으로 구름도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고 색도 딱 마음에 들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구슬을 달아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처음에 색 만들 때 펄을 조금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펄 때문에 색이 변해요. 약간 펄을 넣으면 색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은은하게만. 그리고 여기 날개 펜던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도 확실히 핑크랑 파랑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름도 포인트로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귀엽고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이번에 구독자 2,000명 이벤트 때 이런 밤하늘 테마로 여러 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약간 요즘 밤하늘에 꽂혀 있어서 예쁘게 잘 만들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